저희 아크샵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상품 판매하시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준비했어요. 상품을 가져다가 편히들 파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한 물입니다. 직접 소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좋은 상품을 가져다가 아크샵에서 최저가의 수수료를 운영하는 구조로 간다면 크리에이터 분들이 더 많이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고 더 좋은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공급자분들을 많이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한 물이에요. 현재 아크샵의 상품은 3,785개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 현재는 제휴 공급사로 보고플레이라고 라이브 쇼핑 제휴를 해서 그 상품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도매국과 이번에 제휴돼서 도매매 상품을 셀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판매하시거든요. 그 상품을 아크샵에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매매 제휴하시면 셀러분들은 많이 익숙하신데 유튜버분들이 진행하기에는 좀 약간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서 이제 도매국의 대표님하고 좀 의논을 하고 저희가 아크샵에 도매매 상품을 같이 담아서 좀 쉽게 아크샵 이용만으로도 도매매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게 도록 구현이 곧 됩니다. 지금 직접 저희한테 상품을 공급해 주시려고 신청하셔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많이 채워 넣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크샵의 파트너 유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급사분들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파트너들을 위한 건데요. 파트너 유형이 본인 채널에 본인이 사업자를 갖고 계셔서 그러면서 본인이 판매자로 유튜브 쇼핑을 만드시면 그 PG사 계약도 본인이 하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직접 저희의 상품을 가져가셔서 상품을 올리시거나 상품의 입점 전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상품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셔서 판매하시는 방법 이럴 경우에는 판매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이제 배송이나 주문 의뢰를 하셔서 저희 쪽에서 배송을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왜 준비를 했냐면 본인이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내가 사업자를 낼수 있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크샵 사업자로 유튜브 쇼핑을 세팅을 해드립니다. 유튜브 쇼핑을 세팅을 해드리는데 어떤 구조로 해드리냐면 아크샵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시는 본인의 채널 이름의 쇼핑몰을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PG사도 저희가 결제를 받아요. 저희 결제 코드로. 그래서 그분은 유튜브 계정이 생성되면 원하시는 상품 초이스에서 올리시거나 영상 찍어서 올리시면 결제도 저희가 받고 배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다 처리를 해서 홍보만 하시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구조예요. 단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쇼핑하고 뭐 PG사 이용 세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세팅비를 3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은 비용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10만 원으로 일시 할인을 해서 접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두 번째 경우가 좀 편한 게 사업자를 안 내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이제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가시면 돼요. 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파트너 유형 중에 상품 공급사는 지금 보고플레이나 도매매나 이런 데처럼 제휴 협력사 기준으로 공급가 기준으로 상품을 받고 저희가 상품 등록 방식을 연동을 하거나 저희가 직접 등록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배송은 제휴 협력사나 공급사에서 지금 배송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직접 소싱하는 곳은 지금 저희한테 입점하시는 분들이 공급가 기준가를 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점 공급사가 직접 상품을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야 돼요.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입점 공급사가 배송하시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아크샵 파트너, 크리에이터 파트너의 조건은 유튜브 쇼핑 충족 조건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구독자 수 500명에 공개 동영상의 유 업로드, 뭐 90일간 뭐 3회 이런 거랑 시청 시간 3,000시간, 쇼츠 유효주에서 300만회. 이거는 유튜브 쇼핑 기준이죠. 그 기준을 달성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쇼핑이 열린 분들만 지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저희가 심사, 이메일 인증 후 파트너 가입 후 신청하시면 신청 인증할 때 저희가 사이트에 유튜브 쇼핑 그걸 구성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 확인된 후에 인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따라 그 파트너 조건에 따라서 저희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심사 모니터링
기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크샵의 상품을 보시면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수동으로 영상 제작이나 상품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아크샵의 프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명시형 상품을 가져가셔서 10%, 20% 원하시는 상품의 수수료를 붙이셔서 판매하시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원래 요 크리에이터 이용 설명회 때 문서에 크리에이터 이용 방법하고 공급사 이용 방법을 다 집어넣고 있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 목적에 맞는 거를 충분히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저희 그 아크샵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를 지금 추가로 드릴 테니까 요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Q&A 시간을 가질게요. 스피커를 열어놓고 대화를 좀 할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스피커를 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스피커를 켜지 못하시는 분은 채팅창에다 질문을 남겨주셔도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에게 물품 대금 정산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지금 7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배송 이후에 7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송 완료된, 확인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 입금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 시장의 문제를 저희가 많이 알기 때문에 통장을 2개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회사 쪽 마진하고 원금 통장에 대한 걸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준비 중인데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CS를 대행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아직 유튜브 쇼핑 조건 충족 안 되었는데 초기 세팅비 지원 충족 되었을 때 세팅비 지원 충족 되어 해주시나요? 아, 천재신데. 그러네요. 유튜브 쇼핑 조건에 충족이 안 되어서 유튜브 쇼핑에 개설은 못하지만 상품 영상을 올리시고 링크를 넣어서 이 몰에 연결된 거를 쓰신다. 되시네요. 이렇게 될 경우면 내 몰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내 몰이. 그래서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네, 내 몰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현재 유튜브 쇼핑이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기 세팅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30만 그 원을 질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30만 원을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지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업자 없이 유튜브 채널 10만 원 신청, 이거 지금 신청서 있나요? 네, 문자로, 10만 원 지원 말씀. 네, 10만 원 지원. 아, 나중에 충족되었을 때, 예, 해드릴게요. 저희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되는, 이거 기록 어떻게 남길까요? 최영국 이사님. 참석자 명단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핸드폰 번호 말씀드릴게요. 거기다 문자로 성함하고 그 10만 원 지원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 기록 남겨 놓겠습니다. 네. 현재 구독자 390명인데 빨리 모아서 구독자 충족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커버곡 크리에이터인데 음향 장비나 악기 쪽으로 상품 있으면 판매하면 돼. 그렇죠. 되게 좋죠. 판매하시면 좋습니다. 네. 사업자 없이 유튜브 채널 10만 원 신청도요,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성함하고 화면 그 체크해 놓겠습니다. 네. 채널 이름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도 아직 채널 조건은 안 되어서 조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요, 지금 이어서 개발하고 있는 게 파트너스 기능입니다. 좀 서둘러 만들어 볼게요. 인포크링크 아시죠? 이렇게 링크 형태로 오점거리나 이런 거로 상품 판매하실 수 있게 아크샵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실 수 있게 유튜브 수익 창출이 안 되신 분도 그 준비를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에서. 네. 쇼핑 대행으로 하려면 일단 홍보할 물건을 구매해서 처형해야겠죠. 시상품을 대여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설명란만 가지고 이미지만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지난번에 비니 강사님께서 교육 때좀 진행하셨고 지금 아크샵 그 채널을 하나 인수해서 피벗해서 그 안에 영상 제작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할 건데요.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리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협찬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원래 구매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광주 캠퍼스 가산에 협찬 상품들을 모아다 놓고 그쪽에 오셔서 좀 촬영들을 좀 하시고 가시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광주 캠퍼스에 협찬 상품들을 최대한 모아놓고, 날짜를 뭐 정한다든가 해서 그곳에 오셔서 촬영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영상 많이 만들어 가시면 좋잖아요. 그쵸? 네. 한달 내로 충족될 것 같아요. 와, 예. 열심히 만들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실 분 없나요? 공급자분들께서는? 지금 아크샵. 우리가 지금 아크샵에는 크롬 협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내려받아갖고 거기에 가격을 변경해서 올리실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일반 쇼핑몰처럼 그렇게 대량 상품을 올리게 되는 게 유튜브 쪽에서 허용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개까지가 가능하다고 볼까요? 상품 등록? 지금 1,000개까지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셔서 올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상품 없이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 설명글이나 이미지나 갖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수동으로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영상 만드시기 전에 제품을 올리시게 쉽게 하기 위해서 아크샵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상품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그 상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마진율을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올리실 수 있는 기능까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크샵 물건 유튜브 쇼핑에 올리면 영상에 유료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유료 광고 표시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유튜브가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저희 유튜브에 상품 링크 달고 쿠팡 파트너스 지금은 유튜브 쇼핑에 다시고요.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에 10%건 20%건 마진율 올려서 파시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준비된다는 거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맞습니다. 최대한 퍼센트를 많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청결제 제조사입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판매 목표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저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도 예, 저희한테 공급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사 신청 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있죠. 고객이 갑자기 주문 취소할 때 크리에이터가 공급자에게 긴급 연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 긴급한 메시지. 예, 아크샵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광주지기 교육 중에 유튜브 쇼핑 관련 교육 개설되나요? 쇼핑몰은 처음이라서 10월 중에 런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매국에서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쇼핑 관련 세미나가 이번 주에 있어요. 저희가요. 그리고 지금 광주 캠퍼스에서도 쇼핑 교육을 런칭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답변 못 드리는 분은 밑에 한번더 남겨주시면 됩니다. 크롬 확장 관련 교육 영상도 제공해 주실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료 광고 표시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영상 올리실 때 여기에는 광고가 포함됐습니다는 링크를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노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쿠팡 파트너스 조건처럼 구독자 만명 달성해야 하나요? 저희 아크샵 크리에이터 조건이라면 수익 창출만 되어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파트너스는 구독자 0명도 가능하십니다. 공급사 신청폼 올렸고요. 이번 일기 기초 스파르타 강의 들으시게 될 경우에 쇼핑 채널 새로 만들어서 아크샵 제품을 팔수 있는 방향으로도 가능할까요? 예, 저희가 파트너스 기능이 추가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파트너스 기능이 되기 전에는 쿠팡 파트너스 기능을 활용해서도 예, 일단 채널을 키우시는 방법으로 가는 교육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크샵 공급가 대비 시장 평균 판매가를 추정했을 때 크리에이터 수수료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구조인가요? 상품마다 다 틀려요. 상품마다 다 틀려서 라이브 쇼핑 상품을 갖고 와서 실제 그거보다 좀더싼 가격에 저희가 지금 공급을 지금 측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거의 같은 가격에 측정이 돼 있어요. 근데 라이브 쇼핑 가격이 일반 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많이 저렴한 건뭐 20, 30%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요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유튜브 쇼핑에 상품 올리실 때는 시장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가격대로 올리시는 게 맞아요.
가격 비교해서 나가시는 분은 절반 정도 되시고요. 내가 원하면 1, 20%더 생기더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파실 생각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가격대를 설정해서 파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최소의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이 아닌 국내 제조 공장의 제품을 패키징을 바꿔 제 제품처럼 판매했을 때, 네,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왕초보인데요.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해내고 싶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초기 세팅비라면 어떤 세팅인가요? 유튜브 쇼핑 세팅 해드리는 거고, PG사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안 받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쇼가 생기는 것처럼요. 비용이 측정되지 않고 저희가 세팅해 드릴 경우에 단순 변심으로 멈추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의 책임이 들어가는 형태로 30만 원을 측정했고, 지금 이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10만 원에 세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좀 작은 작업들이 좀 많아요. 네. 유튜브 세팅에서 신청하고 하면 쇼핑을. 아, 영상 올리실 때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나요?만 표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지금 후니님 말씀하신 요 내용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쇼핑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후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파트너스 기능이 추가되면, 그때 인포크링크 같은 그러한 서비스, 짧은 도메인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링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SNS에서. 네. 신림동 나무부동산님.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CS가 부담돼서 쇼핑 대행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예, 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대행으로 하면 추후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비용으로 원천 네, 징수를 원천징수. 끊게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수수료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예, 수수료에 대한 원천 징수 3.3%를 끊거나 아니면 그 사업자가 있으신 분, 아까 신림동 나무부동산님처럼 하시게 되면 부가세 끊고 세금계산서 끊고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랑 지금 혹시 SS님이 아까 사업자가 있으신데 저희한테 맡기고 싶었던 분 아닌가요? 있나요? 네,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네. 대행으로 예, 하시면 대행이니까요. 저희 이럴 사업자로. 경우에 저희 사업자로 하시면 수수료에 대한 금액만 받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로 받아가시면 부가세를 끊어드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가져가시면 원천 저희가 징수. 원천 징수로 끊어드리게 되죠. 수익과 원천 징수 세금을 3.3%를 떼고 드릴 텐데, 그 수익 대비 나머지 기타 소득이 많으시면 그 수수료에 대한 것만큼만 종합소득세가 포함되니까요. 예. 범중 부동산 지금 저희 현재는 부동산품이 네 모르는 대세요. 아네 네. 그쵸 그쵸 지금 그 공동구매 상품도 지금은 없고요. 예, 숨길 수 있고요. 부동산품도 지금 상품 공급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제공해 주시면 부동산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튕겨나와서 못 들으셨는데 사업자 없는 유튜브는 수수료를 정산을 어떻게 하냐 네 사업자 없는 유튜브는 저희한테 사업을 맡기시면요. 그 판매가를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운영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몇 퍼센트로 측정했었죠? 수익, 판매 수익에 우리가 30%였나요? 업체가 70%? 그 정도였던 것 같죠. 대행해 드릴 때. 대략 우리가 3위였죠. 저희한테 상품 의뢰를 하시면 수익을 측정해서 올리시잖아요. CS님 뭐니 저희가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 원짜리 상품을 파는데 12,000원에 파셨다. 그럼 그 2,000원에 대해서 30%는 저희 쪽에서 수익을 먹고요. 70%를 수익으로 보내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그 연락처 다시 올려드릴게요. 초기 세팅되는 방식 신청하시려면 저희 그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를 성함하고 채널명하고 초기 세팅비 쪽 방식으로 제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품은 예, 매월 자동결제하면서 상품이 매월 배송되는 거죠. 네, 대부분 그런데요. 이거 그때 통장번호 어떻게 썼었지? 전에 그게 미네랑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썼죠? 이 방식으로 했나요? 구독 상품이 1년 선결제 상품도 있습니다. 네, 자동결제 상품도 갈수 있고요. 근데 지금 자동결제 지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결제 지원이 준비해야 안 됩니다. 돼서,
네, 지금 유튜브 쇼핑에서 판매를 할때 자동 결제 세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좀 네, 해봐야 되는 그것도 확인해 거라서, 봐야 되고, 결제해서. 네.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구독 상품을 1년 비용을 선구독 금액을 내고 월마다 자동 배송해주는 방식의 판매 방식을 지금 현재는 쓰는 게 맞을 거고요. 보험이나 부동산 재테크 등 무형의 서비스도 판매하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네. 지금 푸니님 말씀해주시는 지금 보험, 통신사, 그리고 렌트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을 약간 브랜디드성으로 봐요. 그래서 그 브랜디드 형태의 공급도 지금 미팅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크샵에 탑재가 될지 별도로 빠질지는 네, 아직 고민인데요. 이미 지금 상품 공급해 주실 분들을 좀 많이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디드가 요즘 잘 받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상품 공급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브랜디드 공급자들을 만나서 실제 유튜버들한테 브랜디드 홍보를 좀그 안정감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브랜디드 협찬 들어왔을 때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게 고민하시거든요. 여기 믿어도 돼요? 하고 질문을 워낙에 많이 하셔서 네, 그 저희가 좀 중간에 예, 의료기기 판매나 보험이나 이런 건다 심의필 돼 있거나 예, 홍보할 수 있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체크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명시하고 그렇게 제그 광고 영상을 만드실 수 있게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예, 보험도 교육 이수가 되어야 되는 보험이 있고요. 대신 보험을 내가 당장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보험 판매자의 영상을 대신 홍보해 주는 방법을 허가받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영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진행할 거니까요. 네.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대행으로 운영하다가 직접 운영 가능한지. 네. 네, 네. 가능하십니다. 그때 대신에 초기 세팅비를 환불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해보다가 괜찮으면 그때 직접 하시면 더 좋죠. 예. 네. 보험 얘기는 답변을 드렸고요. 네. 공급하시는 분들 사업자 대행을 하게 되면요. 저희 작업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유튜브가 PG사 승인하고 이런 게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 한 네. 대략 한 2주 2주 정도 정도 걸리는 예, 것 예상됩니다. 같아요. 네. 가격이 없는데 공급분은 어떻게 할수 있냐? 지금 아크샵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크리에이터이신지 확인하고, 유튜브 쇼핑 승인 기준에 도달했을까를 확인해 본 다음에 승인을 해드려요. 승인이 나면 가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판매몰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몰 구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제품을 컨텐츠에 노출시키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유튜브 쇼핑에 상품을 탑재도 하지만, 이 상품 소개되는 걸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가 그 관련 교육이 많을 거니까. 네. 그리고 이미 저희 지금, 방주지기, 부스팅 코스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방주지기 1대1 코스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 유튜브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상담 중에, 지금부터는 유튜브 쇼핑이 핫할 것 같으니까 유튜브 쇼핑을 키워가시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유튜브 채널을 구입을 해서, 유튜브 쇼핑 승인이 난 채널을 구입해서, 아크샵의 상품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 영상 제작하신 분의 상품이 훨씬 더잘 팔리겠죠. 쇼핑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배송 기간. 배송 기간은 상품 공급자님들의 그 네, 상황에 사항에 따라 따라서. 다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상품을 저희 아크샵 물류에 입고 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가 주문 넣어드리면 네, 물류에서 배송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소개 채널 하나 파시면 좋죠. 네. 저희도 지금 아크샵 상품 소개 채널을 하나, 쇼핑이 완료된 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비니 강사님이 메인 모델로 지금부터 모든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시게 돼요. 네. 판매에 대한 통계치, 그래서 그중에서 많이 판매된 거 보고 판매하고 싶으신 거죠. 인기 판매 상품. 같은 이것도 네. 이제 좋은 결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상황 봐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통계치를 안내 드린다기보다는 각그 시기별로 판매되는 상품들
네, 뭐 키워드 정도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아, 예. 어떤 상품들을 지금 시기에 판매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지표 등을 알려드리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상품 검색어나 이런 것들은 좀알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겠네요. 월별, 주별 저희가 좀 패널 형태로 쌓아 놓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석의 영상을 퍼가서 유튜브 채널에 조금 편집해서 사용하겠다고 여쭤보시는데. 저희 이미지를 가져다가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네. 네, 반품 배송비 설정됩니다. 단순 변심일 때. 품별 오리지널 영상이 있으면 우리가 가공해서 바이럴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AI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설명글하고 이미지 가져다가 명령어 집어넣어서 영상 만드시면 좋을 거예요. 틀리게 나올 거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요.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고 라이브 쇼핑을 돌리고 있어요.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보여주셨는데 매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는 유튜브 라이브 쇼핑도 중요해질 거라 라이브 쇼핑을 하려면 영상이 있어야 돼요. 영상을 AI로 만들면서 걔를 또 라이브 쇼핑으로 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응용도 가능합니다. 응급자 대표님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그 쇼핑, 그 실전 교육이 있을 때는 가산에서만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10월 중에 교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교육은, 쇼핑 교육은, 예, 온라인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쇼핑 교육은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실습을 좀 해야 돼서, 네. 실습하면서 진행해야 돼서 그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 교육은, 예, 평일 낮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 병행하게 된다면 녹화본 제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녹화본 제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아, 네. 저희가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연결하는, 브랜디드 공급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가 상품을 다 올려놓으면요, 저 상품 내가 가져다 홍보하면 되겠네. 지금 이 컨텐츠는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저희가 신규 상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거좀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대신, 후에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 브랜디드 공급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등록하신 유튜버분들한테 추천으로 브랜디드 제안을 좀 하게 될 수는 있겠죠. 네, 얼커스님도 지금 약간 브랜디드 관점에서 보시는 건데요. 지금 유튜버님들은 오히려 내가 이 상품이 맞을 것 같아 올렸는데 쿠팡에서 잘랐어. 이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숏폼 쪽에 상품 판매가 훨씬 더 많아질 건데 쇼폼이 타겟팅을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해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브랜딩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버가 상세 페이지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허위 기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뭐 줄이거나 내용을 줄이거나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네.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허위 기재나 이런 거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연락하시면 다들 그렇게 대응하셔요. 다들 뭐 메일을 무시하거나 왜냐면요 불신이 깔려 있거든요. 사기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여기 믿을 만한 곳이에요라고 질문 다 들어와요. 매출을 200억에서 한 500억 하는 대행사에서 연락이 온 거더라고요. 그거마저도 걱정을 하셔요. 또 하나 최근요 해킹이 많이 생겼는데. 도메인 뒤에가 살짝 틀리고 도메인도 똑같이 만들어서 메일을 보내요. 우리 아디다스예요, 아식스예요 하고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낸 그 제한 파일을 열면 프로그램이 깔려갖고 뒤에가 EXE로 돼서 프로그램이 깔려서 해킹 당하신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요. 그러니 제한 메일이 오면 불안해서 못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서 공급해드릴 수 있는 이런 공급자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많이 차시면 타겟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가 그 전에 하던 일이 컨텐츠 타겟팅 매칭하던 곳이니까 이런 추천은 후에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급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상품이 안 팔리면 무료 광고 되는 거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디폴트로 좀 상품 깔아놓고 상품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하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없으실까요? 왜 가산 교육의 평일 낮일까요? 질문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말이 편하셔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식후금스럽다면 유튜브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성인 콘텐츠. 저희가 그런데 식후금스러운 채널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드립니다. 네. 평일 낮. 예, 맞아요. 쇼핑 쪽은 평일 낮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유튜브 쇼핑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크샵 크롬 프로그램 사용 방법과 이걸 사용해서 유튜브 쇼핑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하는 방법이 내용은 있네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에 관심이 있는데 제품이 고가이고 가격을 준수해서 판매하는 상품인데. 가격 준수를 요청해서 해당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저희가 명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쪽 물 쪽도 비슷한 형태가 네. 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시장에 공개된 상품 대비 더 낮으면 안 되니까. 근데 유튜버님들은 더 높게 팔아도 됩니다. 네. 제품 공급 절차. 링크부터 올려드리고 이 부분도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링크 공유해 주시냐고 하시는데요. 이거 혹시 소통방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소통방에. 아니면 문자로 보내드려도 될것 같은데, 예, 문자도 문자. 좋아. 아크샵 제품 홍보 영상에는 이러한 표시를 하고, 아크샵 제품이 안 나오는 상관이 없는 영상에 이러한 표시를 안 해도 되느냐. 네, 예. 맞습니다. 네. 유튜브 쇼핑을 아직 시작 안 해서 모르는데, 모든 자기 영상에 유튜브 쇼핑이 표시되는 거 아닌가. 유튜브 쇼핑이 하단에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아크샵 제품 홍보 영상에도 유료 광고 표시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유튜브 쇼핑에 상품을 네. 삭제하면 유튜브가 그냥 제품 소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을 올리실 때 이거는 제품 판매하는 유료 상, 뭐 유료 상품에 대한 그 내용이 있나요? 라는 이렇게 체크 표시만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가 인식하도록 상품 홍보인지 아닌지 영상 올리실 때그 체크란에 세부 정보란에 있거든요. 그것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아 이거 광고구나.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광고에 유사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광고로 자기들 광고 추천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명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네. 그냥 유료 광고라고 다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카페 14 연동이 이제 안 돼요. 예. 두달 전부터 연동이 막혔고, 자사몰 그게 연동이 안 되고, 그 상품을 유튜브 쇼핑, 아,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 안에 카페 24가 공급한 유튜브 쇼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웹이. 그래서 거기에, 예, 거기에, 상품 그 전에 판매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그 안에 유튜브 쇼핑 안에 아크샵 상품을 올려서 팔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하고 예, 그 기능은 맞습니다. 네. 크리에이터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공급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을까요? 유튜버님들은 시장 가격 대비 마진율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으실 거고요. 올릴 수 있는 거. 몇 프로 사이에서 마진을 갖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유튜버님들이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공급하시는 분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에 팔릴 시장에서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진 얼마나 먹고 유튜버들한테 얼마나 가져가게 할까를 감안하시면서 정하시면 예. 아, 저렇게 하신대요. 공급 가격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본 판매와 라이브 판매 방송으로 원래 그 상품 측정할 때 우리가 광고비를 생각을 하잖아요. 광고비를 적게 생각하는 곳은 20% 그리고 많이, 많이 광고하는 곳은 40%까지도 생각을 해요. 광고비를 안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크리에이터들한테 간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측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걸 감안해서 상품 가격을 원래 측정하시는 게 옳거든요. 네. 그 선에서, 그래서 공급자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홍보해 주는 거는 유튜버 마음이시고요. 네. 그줄 다리기를 잘해서, 아까 들이 정답이에요. 감으로. 혹시 그두 가지를 어느 정도 마진율을 측정해서 이렇게 공급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제품까지는 소개 안 하셔도 대략 그 말씀해 주실 분들 있어요? 자, 네, 인플루언서나 인플루언서. 공구는 한 번에 많이 팔리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한테 판매할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상품 재고가를 25%, 20%로 그 이하로까지 내리시는 분들도 꽤 그러시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진을 못 보고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인플루언서가 네, 뭐 10%를 가져가서도 어쩔 수 없고 15%뭐 적게는 예, 그 정도까지를 생각하는 기준도 있고요. 실제 올려보시고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배급사가 이제 저희 같은 곳이 되겠죠. 뷰티 인플루언서들 쇼츠 하나 만들어주는데 한 10만 유튜버 정도면 밀키트 하나 쇼츠 만들어주는데 150만 원씩 받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100만 유튜버는 뭐 훨씬 더 금액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가격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내 상품을 홍보를 해주니 마진율을 좀 최대로 주실 수 있으면 예, 좋겠죠. 최현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 상품은 저런 채널에서 팔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콘텐츠 타겟팅이고 연령 성별 타겟팅도 있어요. 성별과 연령에 맞는 분들한테 콘텐츠를 이렇게 열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품 연결해서 파는 거는 좀 약간 더 넓혀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올려놓은 가격은 그 설정이 약간 애매해서 주문하신 내역에 저희 마진이 좀더 생긴 거는 일부 적립해서 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러면 시장 가격보다 다 현저하게 그만큼 더 싸집니다. 그런 계산을 전체 상품이 약간 틀려서 약간 수작업들이 좀 들어가야 돼서 살짝 미루고 보수적으로 현재는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보다 더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장 가능 제품은 언제 아크샵에서 알수 있을까요?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협찬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은 웬만한 그 채널 아니면 아주 뭐그 공급자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협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아크샵에서는 그 협찬 요청을 일단은 다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 내가 진짜 이거 작정하고 많이 팔아야겠다는 건 구매하셔서 리뷰를 찍으시는 게 맞고 상품 없이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저희 방주 캠퍼스에 VOD 중에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에 대한 비니님의 강의가 있거든요. 그 상품 없이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있어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저희가 협찬 상품들을 좀 모아다가 방주 캠퍼스에서 그 크리에이터가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실 수 있는 거는 그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였는데 실천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협찬 상품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받아뒀다가 다시 반송해 드리고 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율이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실제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저분이 지금 공급자시죠? 공급자로 만약에 했을 때 채널들을 통해서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공급자 본인의 상품 판매된 거에 대한 판매율은 네, 궁금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디서 판매가 됐는지. 네. 가격이 높아야 잘 팔리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거에 그렇죠. 연장선상인 것 님 무슨 말씀이시죠? 같고. 크리에이터 500명 채울 때쯤 참여한다고 하시네요. 네, 어느 크리에이터의 어느 영상에 상품이 올라가는지 정확히 트래킹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크리에이터는 알게 되고요. 네,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올리신 거는 알게 되죠. 왜냐면 저희하고 등록하고선 영상을 올리시게 되니까요.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올릴 의미도 없고요. 아크랩은 정식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지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네, 정식 정식 오픈되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링크가 그 약간 생필품 중에서 그냥 그날그날 약간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어서 이미지가 좀 고른 애들이 좀 깨져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정리만 하고 있고요. 꾸준히 갈수 있는 상품 위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방주지기 채널에서 라이브 판매 유튜브 관련 영상 링크는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방주지기 채널이 아니고요. 방주 캠퍼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방주 무궁화쌤이 진행하시는 강의도 좋고요. 비니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강의도 좋고요. 그리고 쇼츠 상품 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그 강의 링크 좀 올려주시겠어요? 쇼핑 관련된 링크. 강의와 연계해서 상품 쇼츠 제작 강의 진행해 주시면 바로 수강 신청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 이제 촬영할 샘플이 준비가 되면 그걸 활용해서 바로 하는 방식에 대한 그걸 아하, 얘기하신 것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영상을 찍자. 같아요. 천재십니다. 상품 갖다 놓고 좋은데요? 포샵에서 그 대신에 원하시는 상품 내역들을 좀 골라서 좀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원하는 협찬 리스트를 아크샵에서 골라서 문자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네, 정말 문자 감사드릴 것 보내주시면 같고요. 좋겠습니다. 네. 협찬 제품이 새로 오게 되면 원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크샵 사이트에 새로 협찬 상품을 올려주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공지 방법을 좀 네.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공급자로서 샘플 협찬 신청하시겠다고 20년간 나름 겪어온 판매자로서 경험도 공유하겠다고 하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공급자이신 아, 예. 분들은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문자 주시고 샘플 협찬 좀 해주세요. 또한 세트씩 이렇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품에. 저희한테 주시면 광주 캠퍼스에서 잘 아껴서 촬영 다 끝나면 다시 반송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쇼핑 세팅과 아크샵 연동하는 강의 오프라인은 없는지 문의하시네요. 있으면 바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고. 공급사가 가산해서 상품 설명. 그냥 공급사가 가산해서 상품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요? 네, 그렇게도 예, 가능할 것 그렇게 하면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꾸준히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영상 제작 환영합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아크샵 채널에도 우리 네, 잠시만요. 예. 편집 교육. 편집 알바 교육. 예, 열립니다. 요즘 직업도 많이 없어졌고, 소상공인도 문 닫고, 시니어분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알차게 할수 있는 알바가 본인 쇼핑 채널도 키우고, 쇼핑 영상 만들어드리는 알바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10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어요. 예, 그 쇼핑 편집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쇼핑 교육하고 같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핑에 유튜브 쇼핑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센터에서도 좀 올려주긴 하셔야 될 건데.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 해야 하고 상품 공급자는 상품 공급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으로, 예, 엔지니어가 영어 못하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 혹시 기사들 좀 보시면, 모두 자사모를 만들고 있어요. 외부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자기 브랜딩 채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할 거예요. 이제는 실제 크리에이터가 아니면 상품 판매하기 힘든 시대가 올것 같아요. 홍보를 남한테 의존하면. 그 자체적으로 그런 브랜딩이 되어야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홍보가 더 세분화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만들기만 하고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세요. 크리에이터 중에서 좋은 파트너하고 협업하는 기회들을 가지시면 좋죠.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한세 가지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다 문자나 이런 공지로 내용 올라올 때마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주지기 채널 안에 방주지기 카카오톡 오픈방이 있어요. 예. 그 정보란 들어가시면 채널 메인에 정보란 들어가시면 링크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좀 소통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얘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뭐 내가 관심 없는 얘기라면 가만히 계시다가 관심 있는 내용 있을 때 한번씩 보셔도 되고. 예. 자사모를 만들고 활용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제는 유튜브 채널은 자사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올라오는 상품들을 컨텐츠로 올려서 홍보의 장으로 만든다는 생각까지 가지시면 조회수가 10명, 20명, 100명만 보더라도요 상품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본 거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돼요. 가공도 부담스럽고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요리 채널 홍보해주신 분, 그러고 지금 최근에도 협찬 공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얼굴 공개 안 하고도 브랜드 협찬 받고 소개하십니다. 예, 방주지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예, 저희 비번 없죠? 예, 들어오시면 그런 내용들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공급하시는 분들을 잘 연결해 드릴게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